이번 영상은 자 바로 이겁니다. 어디나 어디 가서나 이거랑 핸드폰만 있으면은 테레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도둑 뭐라 그러지? 스파이 아니 해킹 해킹 아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위에다가 폰을 꽂고 이렇게만 조종하면 된다고 써있긴 하거든요. 이게 만 얼마대였는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. 아유 다른 건 모르겠고 테이프는 야무지게 붙여놨네. 들어 꺼내면은 이렇게 딱 뭐가 하나 들어있나. 나 지금 여기 있는 줄 알고 꺼낼 뻔했네. 씨. 자 밑에 또 보면 뭐가 있겠죠. 자 여기 설명서 하나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키거리처럼 이렇게 딱 들어있네요. C핀으로 주문을 했고요. 한번 꼽아볼게요. 우선 뭔가 뜨지는 않습니다. 아무래도 뭘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베이스어스라는 만능 리모컨 스마트폰이라는데 그럼 베이스어스 에어컨도 가능한 거야 이거? 10m 이내에 안정적인 걸 다 이런 신통방통한 걸 봤나. 아 원격 제어라는 걸 깔아야 되는구나. 원격 GAGA 설치를 하고요. 꽂아놓은 상태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아 꽂아놓은 상태에서 리모컨 마법사가 뜨네요. 이게 뜨나봐요 이게. 네. Go 들어가서 알았습니다. 그리고 리모컨 마법사에서 내 기기 위치 허용. 그럼 텔레비전 브랜드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TV 노 브랜드인데 잠깐만 이거 엄청 많은데 검색도 없어. 잠깐만 이게 좀 오류인데 아니 TV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알아. 나 노브랜드라고. TV 브랜드 확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확인해요? 나 뭐지 브랜드? 이거 브랜드 확인 어떻게 해줘? 이거 뭐 뜯어야 되나? 큰일 났다. 아니 TV 브랜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셋톱박스다. 잠깐만 그럼 있을 거야. KT 기가 와이파이. 아, 한부터는 영어 말고 한글로 돼 있는 거 리뷰해야 되겠다. 어렵다. 이 이름이 뭐냐? HARMAN. 찾았다. 찾았어. 이건 것 같아요. 우선 TV를 한번 켜볼게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이게 뭐가 있다는데? DI 학습을 선택하시고 DIY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는 리모컨의 유형을. 이렇게 되고 있으면 된다는데. 아니, 씨. 뭘 시작을 하면은 뭐, 어? 아니, 이거 할 바에 차라리 리모컨 찾는 게 더 빠르겠다. 이럴 거면 TV 안 봐, 기회 같은 거. 혹시 모르니까. 집에 있는 TV가 LG인가 그럴 거예요. 한번 가서 해볼게요. 와, 나 진짜. LG. LG는 그래도 찾기 쉽다. 영어가 아니고. 영어가 짧아서. 뭐, 이렇게 많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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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! 이건 찾기 쉬워도 된다. 이건 찾기 쉬워도 된다! 역시, 브랜드 있는 건 되구만. 보세요. 현재 모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데? 뭐야 왜 모드에서 지원하지가 않아? 왜 채널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야? 조용히 소리가 꺼지기도 하고. 아 이 소리 줄이는 거하고 조용히밖에 안 되고 전원 끄는 건 돼요. 어? 네 전원 끄는 것까지는 됩니다. 이게 한계네. 아유 그냥 TV 리모컨을 그냥 찾으세요. 이거는 노브랜드보다 좀 알려진 TV 그런 사용하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. 그리고 어디 가져가든가 뭐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. 또 뭐가 돼? 에어컨, DVD 박스, 파워 앰프, 송풍기. 아무튼간 리뷰였습니다.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자격 꽃튜브가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을 여러분께 쭉 전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랑 알람 설정. 이거는 모르겠어. 나 못 쓰겠어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노. 뭐야? 왜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? 그 다소곳한 자세는 뭐야? 일어나! 일어나! 짱아 일어나!
일어나. 뭐야 도대체? 왜 그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? 반항하는 거야? 뭐야, 왜안 일어나? 뭔데, 왜 고개만 돌아가는데? 간다, 간다. 뭐야, 그 한발, 엣지 있는 한발은 뭐야, 이거?